어떡해. 망했네. 울, 반다시. 솔직히 명훈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번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 우리 어떻게 보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발렌시아 근처 한 캠핑장이고요. 오늘 저희가 발렌시아를 구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메트로 티켓을 판대요. 그래서 사서 구경을 나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스 카드를 캠핑장에서 팔아요.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갑시다. 어떻게 쓰는지 배웠어. 어떻게? 띡띡 누르면 된대. 갑시다. 갑시다. 오늘은 해가 센데 바람이 불어서 그늘에 있으면 딱 시원하고 좋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딱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스페인이 해가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찾아보니까 스페인이 유럽의 텃밭으로 불린대요. 이 해를 받고 자란 농산물들이 엄청 다양하고 맛있어서 유럽의 텃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긴가 봐. 무슨 옛날 간이역 같아. 근데 표를 찍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왠지 타면 찍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렇겠지? 사람들 타서 따라가자. 여러분, 저희가 사실 오늘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발렌시아 나간 김에 좀 데이트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따 장도 봐서 저녁에 또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런 날은 고기를 좀 썰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죠. 근데 여기 진짜 시골 마을 기차역 같지 않아 느낌이? 진짜 되게... 가끔 기차 올 것 같아. Sunday in June, midsummer afternoon. Hottest thing that I'd ever felt. Well, baby, gonna make. 이거 사장님이 카드를 띡띡 두 명이니까 띡띡 찍으라고 했는데. 물어볼까? Hola, can you speak English? I heard we have to touch. Oh, where can I touch this card? The other stop. You can. Next. Come back. Yeah. Si, gracias. 어떻게? Gracias. 이거를 타기 전에 찍고 탔었어야 됐나 봐요. 근데 우리가 안 찍고 타가지고 다음에서 잠깐 찍고 오래요. 그거 같아. 우리 옛날에 1박 2일에서 미션? 기차 정차하면은 막 라면 먹고 오기, 우동 먹고 오기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찍는 데가 멀면 어떡하지? 나 내리면 내려서 못 찍으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내려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역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Red hot fire, burning bright, burning up everything inside of. 두 번 찍어야 돼.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꼭 타기 전에 어디 찍을 데 있나 확인하세요. 미션 컴플리트. 와, 되게 너무 예쁘다. When I'm in her arms, there's no saving me. I'm burning up to the third degree. 여기서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내렸어야 됐는데. 다음 역에서 내리자. 망했네. In the flames, smack my ass and change my name. Anyway, rush. 이제 진짜 여행해 보자. 가자.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아 기빨리는 것 같아. 뭔가 기념일 맞아서 도시에 데이트하는 것 같아. 저렇게 테라스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저 여유. 저런 거 너무 부럽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는 데가 스페인의 전통 빵과 음료를 파는 데가 있대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의 호두과자 느낌? 천안 지나가는데 호두과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빵을 먹겠다는 거죠. 뭔가 음료는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 그런 전통 음료 파는 데가 뭐가 있지? 음료? 어. 아, 공주 알밤 막걸리. 역시 공주 사람이야? 알밤 막걸리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여기 음료는 약간 마? 이런 느낌이 난다 했거든. 왠지 맛있을 것 같아 나는. 나는 별로일 것 같아. 난 그런 거 좋아해. 이건 봐봐. 영훈아, 여기 크로스도 판다. 그래. 그리고 요거는 오르차타라고 이게 추파라는 식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약간 아침 햇살 맛이 난다는 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 건강 음료다. 어우 이건 망했다. 그냥 먹을만한데 건강해질 것 같아. 약간 진짜 마 음료 같네. 뿌리. 어 뿌리 그런 맛이다. 매운이 많이 먹고 건강해. 여러분 이게 파라튼이라고 저희가 지금 있는 발렌시아 지방의 전통 과자래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했어. 되게 가볍다. 아 그냥 진짜 밀가루 반죽이네. 먹어볼래. 전통 빵이라기엔 딱히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빵이에요. 여러분 스페인은 크로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있잖아. 되게 여기 와서 안 먹었으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 먹어봤으니까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궁금했을 것 같아. Dark days and fever dreams. I sure could use an ice cream. 좀 앉아있다 갈까? 그래. 날씨 너무 좋지? I sure could use an ice cold drink. But there's no 덥겠다. 역시 돈 벌어 먹고 사는 건 힘든 일이야. 귀엽다. 귀여워. 오늘 결혼 1주년인데 어때? 난 솔직히 별 감흥이 없어. 저희가 11년 만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직 살림을 차린 적도 없고 결혼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냥 지금 남편 겸 남자친구 겸 친구 겸 같이 여행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뭔가 결혼했다 느낌은 많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서로 집도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들락날락했던 사이라서 아예 별로 그게 없어. 그래도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오래 붙어있지 않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보통 부부가 집에서 출근할 때는 서로 정신이 없으니까 둘째치고 퇴근해서 밤늦게 퇴근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자는 시간까지 보통 하루에 3, 4시간 붙어있을 수 있대요. 근데 그런 부부랑 비교했을 때 저희처럼 24시간 붙어있는 부부는 체감하는 그 횟수, 연도가 다르대. 우린 지금 이렇게 6개월째 붙어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6년차 부부가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상황인 거래. 그럴 수 있겠다. 그치. 하루 재행일부터 있고 서로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사니까 그런 부부만큼의 연차가 쌓이는 거죠 우리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1주년이라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1주년이라는 핑계로 오늘 맛있는 거에 한 잔 할 생각입니다. 발렌시아에서 가야 되는 몇 군데 둘러보고 우리 오늘 진짜 맛있는 거에 먹자. 고기? 고기? 그래. 좋아.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발렌시아 대성당이라고 이걸 짓는데 200년이 걸렸대요. 근데 여기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에 예수님의 피를 받았던 성배가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배를 보거나 만지면 아픈 곳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뭐 귀지게 있나요? 저는 뭐 건강해요. 명훈이 머리 안 빠지게 해주세요.
일단 한국인 것 같고 전국에 있는 탈모인들한테 혼나. 와, 여기 아들 진짜 예쁘다. 여기 발렌시아라는 곳이 아까 지하철 내려서 걸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 도시구나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성당이나 광장 같은 데 있으면 평화롭고 두 가지 느낌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 Every night she makes me feel like a king. They treat me like a dog the very next morning. 사실 입장료 아까워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충분스. 봐봐, 사람들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 저기서 성배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성배는 안 보인다. 화장실장. 저희는 지금 중앙시장이라는 데 가요. 발렌시아 중앙시장이란 곳에 가는데 여기를 구글맵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다 있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시장이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래요. 그래서 지금 없는 게 없다고 구글에서도 얘기해줘요.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 근데 시장이 되게 이쁘다. 그치? 아니 무슨 안에가 기차역 같아. 응, 기차역 같기도 하고 공항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희가 포르투에서도 시장을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 시장은 진짜 관광지가 완전 된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관광 반? 현지 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완전 하몽라인 있네. 쭉 저기도 하몽 있고. 그래도 저희가 스페인에 왔으니까 하몽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그래 하몽 좀 먹어보자. 근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지? 여러분 이 하몽이 돼지의 앞다리살을 숙성시켜 만든 거라 그래요. 이런 거 사면 되나? 올라. 코리아. 세울? 야, 코리아. 레일리? 웰컴. 어? 세라노 함, from Granada. You speak English? 야. 그라시아스. 와우, 코리아. 세울, 판타시. 강길리. 강길리, 예? 야. 간손, 손, 예? 손, 예? 카텐 손, 예? 굿, 예? She got the goods that make my head spin and turn. 영훈아 이거 너무 비싼 거다.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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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코리아. 강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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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 네. 그라시아. 그라시아. 강길리 발렌시아 스쿨. 야. 에르 페세기. 마요르카 y 아라 페세기. 야. 발렌시아 스쿨. 강길리. 웰컴 오케이. 그라시아. 역시 이강인 선수 때문에 이렇게 환대를 받다니. 근데 난 여태까지 6개월 동안 세계 여행하면서 맨날 K-팝 때문에 환대는 받아봤어도 이강인 선수 덕분에 여기서 환대를 받아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역시 발렌시아. 하몽 잘 샀다. 그치? 이거 진짜 맛있다. 안 짜고 아우 그냥 요것만 해도 계속 먹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시장이 3시면 닫는데요. 지금 한 2시 반 정도 됐는데 하나 두 개씩 닫기 시작했어요. 좀 일찍 올걸. 혹시 오시게 되면 좀 일찍 와서 다 열렸을 때 구경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 눈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 눈앞에 바로 시장 안에 와인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시장 안에 국밥집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 그치 그치. 원래 시장이 국밥집이 진짜 맛집인데 와 사람 바글바글한 거 봐. 그래도 왠지 여기가 더 쌀 것 같아. 그래 한잔하고 갈까? 안 돼 빨리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자. 저희는 저 플루마라는 이베리코 중에서도 제일 비싼 부위래요. 오늘은 저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플렉스. 올라. 올라. 플루마. 플루마? 네. 우나? 우나. 또 먹어봐. 커피요? 나.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유정이 나온 김에 결혼 기념일이니까
사고 싶은 옷도 사도 돼. 여기 스페인에 대해 찾아봤는데 스페인은 되게 신혼여행으로 많이 오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다들 명품백 하나씩 사가던데. 집에 가자. 그럼 왜 물어본 거야 도대체? 사준다고 했으면 자라 이런 거 있잖아 스페인 유명한 거. 집에 가서 자라. 아 여기 나 아재병 걸렸어. 여러분 이게 이베리코 부위 중에 가장 비싼 부위래요. 플루마라고 요만큼에 한 400g 정도 되거든요. 요게 한 3만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막국수. 난 이 빨간 게 진짜 먹고 싶었어. 침 나와 냄새 때문에. 지금 이 더운 날씨랑 딱이잖아. 역시 최고는 한국의 맛이다. 결혼기념일엔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죠. 여기 이제 야채들을 넣어주면. 이거 원래 비닐장갑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비닐장갑이 어딨어. 젓가락이 있는 것도 지금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는 결혼하니까 어때? 나만 얘기한 것 같아. 결혼하니까? 응. 난 너무 좋아. 왜? 우리가 뭐 근데 뭐 달라진 게 막 없잖아. 여행 나온 거 빼고는. 일단 여행 나온 게 제일 크고 결혼했다는 그거 때문에 응. 이상하게 마음의 안정감이 더 생겼달까? 모르겠어. 그냥 그 도장 찍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좀 더 든든해진 느낌? 그치.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했지. 되돌리고 싶어? 아니. 아 그치? 뭐가 되겠다. 조금 착해가지고 근데 기념일이라고 좋은 데 갈 필요가 없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거 알지? 기념일에 스페인에서 캠핑하고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 벌써 1년이 지나가냐.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 진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이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워서 오돌오돌 떨은 것 같은데 지금 더워가지고 텐트가 저기 있는데 우리 그늘 찾아가지고 여기 폈잖아. 여러분 근데 저희가 11년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 요즘에 딩크도 많고 오래 사귀었다고 꼭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 오래 만나기도 오래 만났고 그냥 앞으로도 유정이랑 살면 재밌겠다? 행복하겠다? 이 마음이 컸던 것 같아. 유정이는? 그냥 내가 결혼하자 해서 결혼하는 거야? 응.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였어. 재밌겠다. 그래서 명훈이랑 되게 소소한데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에 평생 이렇게 살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명훈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저기도 아니고 뭐 그 시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고마워 결혼하고. 명훈이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은 경제권 누가 갖고 있나요? 제 용돈을 안 올려주네요. 그 말 몰라? 전설의 말? 월급과 용돈은 오르지 않는다.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그게 삶의 이치더라고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알아서 건져 먹자. 그래. 어우 기차. 방금 나 이거 덜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우리 술도 처음에는 이렇게 주다가 아 각자 먹어 소주 그냥 두 개 시켜놓고 이렇게. 그런 건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 우리 어떻게 보겠어? 술 좋아하는 부부로 보겠어. 술 드시는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걸요? 그리고 아 그거 얘기하고도 하고 싶네. 뭐? 한 번 콕 찍어 입에 넣었다 빼는 건 뭐야? 죽기 싫었어? 한몽 비싸요 여러분. 제일 싼 황금 안 주고
뭐 이런 크림치즈 묻은 거 쏙 빼.